자, 지금 개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요. 셰퍼드, 독일산 개 셰퍼드를 실물 사진을 보고 그대로 페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개 도색은 사실 그렇게 익숙치 않은 도색 중에 하나인데,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중간 단계이고요. 개를 도색할 때 개의 색깔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독일산 셰퍼드는,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사진처럼 전형적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한 중간 정도 단계에 와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색들을 좀 보면,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여기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은색, 그 다음에 연한 노랑색, 그 다음에 황토색, 그리고 붉은 계열 색들, 그 다음에 번트 엄버라고 해서 이제 진한 고동색,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요. 그러면은 보겠습니다. 자, 사실은 페인팅, 개 페인팅도 마찬가지로 일반 그 피겨 페인팅하고 똑같죠. 기본적으로 블렌딩,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레이아웃을 레이어를 잘 올리고 부드러운 어떤 그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게 사실은 그 목표입니다. 그리고 더불어 덧붙이면 기본적인 색감 조화.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색들을 한 7, 8가지 색을 쓰고 있는데요. 그런 여러 가지 색감 조화들을 좀 위주로 이렇게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그 기본적인 검은 그 얼룩, 그러니까 검은 색깔, 검은 털 위주로 이제 지금 거의 칠해져 있는 상태인데요. 그 외에 이제 짙은 갈색이나 연한 갈색, 심지어는 아주 엷은 노란 색까지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지금 개의 그털 색깔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 보면, 지금 보면은 좀 층이 많이 젖어 있죠. 이제 요런 요 위에 있는 요 층들은 실제로 사진에서도 좀 층져 있는 부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대로 놔둬도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가슴에 있는 털들,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.